꽃뱀 꽃뱀 가루는 옥수수 1000분에 늘려서 16000가닥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혹시나 남는 거 있으면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늘려다 보니까 꿀덩어리가 이렇게 한 가닥. 자, 이걸 꼬아서 16000가닥까지. 용수염 만드는 거 보고 가세요. 2가닥, 4가닥, 8가닥. 16이 되었고요. 자, 32, 64, 128, 256, 512. 중간 굵기 1024가닥.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가늘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네 번 더 구워보고요. 2048, 4096, 8192. 자, 마지막 가닥 수. 16380, 4가닥. 이렇게. 지휘처럼 가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먼저 잘라서, 견과류를 넣고요. 땅콩, 호두, 아몬드. 자, 둥글게 말아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똥빵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끝!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아마 사람만 주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디 가져가시면은 얼려 드시는 게 맛있어요. 차갑게 냉동실에 얼려 드세요.